아침 한 6시쯤 됐습니다. 이제 해가 떴고요. 뜨고 있는 중인데 배가 고파서 새벽에 일어났거든요. 한 2시쯤? 진라면 먹고 싶어서 먹습니다. 이걸 어떻게 먹냐? 보시오. 이거 뭘 받아온 거? 이렇게 한 5분 정도 불려버릴게요. 제가 라면 중에 진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. 다 익었습니다. 진한 매운맛. 계란 안 풀고 먹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. 호텔 물을 어제 갈았어요. 깨끗해요, 물이. 근데 감기가 걸려서 물에 못 들어갑니다. 근데 차들이 사륜도 오전에는 작업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. 여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그 대기구 있죠? 자동차 거기서 시커멓게 나와요. 밤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낮에 해 짱짱할 때 보면요, 아, 뭔가 보입니다. 제가 파타야가 대북 태국에서 바닷가에 있어서 꽤나 잘못 걸어왔습니다. 반대로 걸어왔습니다. 일로 가면 되겠구나. 이게 바닷가라서 공기가 좋다고 하는데도요, 감기가 안 나요. 목 감기가. 기침에 대체기에 선물에 발락부터 시작했고 나왔거든요. 근데 호치민에서 다시 재발을 했어요. 이게 아직도 안 낫고 있습니다. 문제의 원인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 이거 매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안 가려고요. 치앙마이는 여기 맞죠? 파타야가 이게 해변을 끼고 있다면 치앙마이는 산 쪽이래요. 산, 마운틴. 그렇게 들었는데, 그런데 거기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기가 안 좋은 곳이랍니다. 예, 전 세계에서. 제가 딴 거 검색 안 하고요, 구글에 치앙마이 공기, 치앙마이 대기오염 딱 검색하니까 세계 3위로 악평이 있더라고요. 아, 맛있다. 이제 이 거리가 차 그리고 샤브나라 보이시죠? 예, 코리아타운 맞습니다. 이게 파타야의 그 코리아타운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왔거든요.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 차나 오토바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요. 왔는데 숙소를 이쪽으로 다음 주 수요일날 옮겨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요, 없어 뭐가. 일단 식당들 가격이 1.5배에서 2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김군이라고 하는 코리안 스타일 레스토랑이 이렇게 있거든요. 딱 봐도 김치 덮밥이죠. 볶음밥은 아니고. 2,400원. 아, 3,000원, 4,000원, 2,800원. 가격이 이렇습니다. 만원대예요 이게. 예, 굉장히 비싸죠. 김치찌개죠.
뭐 치킨 조금 나오네요. 8,000원. 비싸요. 제가 횟집을 있고요. 횟집. 길 건너 일식집인데요. 한국 소스도 팔고 해요. 근데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. 그냥 1, 2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오다 보니까 한국인들 물가에 맞춰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야. 다 비싸요. 그러니까 제가 있는 숙소 근처에 마사지 샵들 있거든요. 마사지 샵들이 가격이 쌌어요. 뭐 1시간에 200바트, 8,000원 정도인데 여기는 마사지 샵이 굉장히 고급이에요. 이런 식으로 건물 한 개를 다 써버리는 마사지 샵들이 쫙 있습니다. 굉장히 럭셔리합니다. 일단 고층들이 굉장히 많아요. 신축 건물도 많고요.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제가 지금 약 20분 정도를 걸었거든요. 근방을 걸었는데 대형 마트가 없어요. 다 편의점이에요. 큰 개다, 큰 개. 두 마리다. 가리 싫다. 다 갈란다. 딱 한국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하는 것 같아요. 아마 파타야 패키지 투어 오면 여기를 들리나 봐요. 아까도 제가 그 버스로 한 차에서 한국인들을 확 내리는 걸 봤어요. 확 내려서 마사지 샵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. 열댓 명이.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인연이 아니네요. 대형 마트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겠는데, 그것도 없고 또 하나, 노점 가게들 있잖아요. 현지 음식 파는 그런 가게들도 없어요. 이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랑 이렇게 뭐 묶음으로 팠나 봐요. 그러면 청담 스파 보이시죠? 이름만큼 럭셔리합니다. 한번 보세요. 이 건물 전체를 쓰나 봐요. 마치 가구점 같죠? 네. 굉장히 화려합니다. 매일 아침 겸 점심, 그러니까 11시 무렵에 밥을 먹던 식당에 왔습니다. 여기 파타야를 이 집에서 알게 됐거든요. 파타야의 존재를. 근데 어제 제가 새로운 음식 두 개를 알게 됐어요. 빠띵께? 사디카. 빠띵께? 빠띵께? 예, 팥핑케라고 다른 손님이 먹는 걸 봤거든요. 사라디카. 다른 손님이 포장 주문해 가는 걸 봤는데요. 이게 빨간 돼지고기를 밥에 얹으더라고요. 마치 그 제육덮밥 연상케 했어요. 근데 너 이거 매운데 먹을 수 있겠냐고 하니까 I'm Korean 그러니까 take away. 테이크어웨이, 테이크어웨이. 테이크어웨이. 예, 테이크어웨이. 너 이치야. 너, 너 테이크어웨이. 테이크어웨이. 오케이, 내가 살 거. 오, 뭐 또 딴 걸 넣었구나. 뭐지, 저거? 아스파라건가? 그럼 괜찮아. I'm Korea! 약올리시네. 재밌으죠? 이 집은 밥을 많이 줘요. 제가 그 베트남이든 태국에서 그 포장해 본 적 있거든요. 근데 포장 용기 중에 저게 제일 컸어요. 이 집에서. 밥핑께, 이게 밥핑께다. 제육덮밥이다, 제육덮밥. 이 웍에다가 막 뭘 해. 또 약 올리시죠. 약 올리신다. 지금은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이라서요. 길에 앉아서 못 먹겠어. 새로운 음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현지 음식.
빠삥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. 빠삥게, 빠삥게. 맨날 파타야 먹다가 옆에 손님들이 시키는 걸 보고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다음 날와서 먹기로 했어요. 이거 말고 또 음식 한 개 더 있습니다. 면으로 된 음식인데요. 그것도 맛있겠더라고요. 그것도 이름 알아냈어요. 파타야, 이거는 빠삥게, 빠삥게래요. 자, 언박싱 합니다. 숙소 들어왔습니다. 자, 제육이죠. 남자 손님들은 한번 푸고 반, 한 공기라고 합시다. 한 공기 반을 주고요. 여자 손님들은 한 공기를 줘요. 밥은 이 집은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요. 제가 왜 태국 가서 그랬잖아요. 밥 양이나 면 양이 부족하다. 베트남보다. 그랬는데 이 집은 밥 양이 일단 넉넉합니다. 이게 뭔지 궁금해. 아스파라거스인가? 모르겠어. 모닝글로리는 아닌데 모닝글로리 더 부드러워요. 태국 제육덮밥 얼마나 매운지 안 보다 막 약 올리던데. 이게 뭐가 매워? 장난하나. 우리나라 김치보다 안 매워. 진라면 순한 맛보다 파타야가 확실히 더 맛있어요. 밥 자체를 볶아버렸거든 그거는. 그러니까 이건 덮밥이에요. 제 기준은요 덮밥은 볶음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. 비유를 드릴게요. 김치 덮밥은요 김치 볶음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이 제육도요 양념이 그냥 그래요. 하긴 제육덮밥을 내가 기대했으니까 그 고추향 맛이 나야 되는데 그 고추향 맛이 안 나니까 그러네요. 짠맛밖에 안 나네요. 약간 단맛도 쫙 올라오고 그래야 돼. 이 숙소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거든요. 오늘이 금요일. 오늘 숙소 여러 군데를 좀 돌아봤어요.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가격 정책도 참 특이해. 어떤 호텔 굉장히 좋은 한 4성급 호텔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때까지 베트남과 태국 돌아다니면서 여행했던 곳 중에 가장 질이 높은 수준의 호텔을 봤거든요. 1박에 900만 이거 36,000원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거 한 달 살이를 하잖아요. 그 집에서 하면 지금 제가 머무르고 있는 이 삼성 호텔과 가격이 같아요. 그러니까 12,000만 우리 돈 48만원이죠 그리고 디포짓 보증금 없어요. 그리고 한 달 살이 하시면요 한 다섯 집 중에 세 집은 전기요금을 따로 받아요. 네. 숙박비가 싼 대신에 전기요금을 따로 받고 위치적으로 해안가랑 조금씩 멀어질수록 가격이 싸집니다. 그러니까 해안을 딱 볼 수 있는 호텔은요 시설이나 호텔 규모, 그러니까 룸 크기가 전부 다 작거든요. 그래도 겁나 비싸요. 근데 약간씩 해안이랑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데 아까 제가 보고 왔던 호텔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걸어서 1분, 그러니까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이 집 가격과 거의 월세 기준으로 같은 게 나와요. 손님이 없더라고요. 이유를 모르겠어 왜 없는지. 메리트 있는 집인데. 아, 돈 아까운 건 아닌데 내가 기대를 크게 했나? 이게 비주얼은 괜찮거든요. 비주얼은 좋단다니까. 어? 한국에서 보고 봤던 제육덮밥 그랬는데 맛은 그닥이다. 전 지금 배가 고파서요 치킨 사러 갑니다. 길에 파는 치킨들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끼고 다닐 정도로 매연이 심한데 치킨 가게도 있거든요 길바닥에. 그 드럼통에다가 기름 잔뜩 넣고 튀겨버리더라고요. 근데
먹음직스럽게는 보여요. 근데 먹으면 탈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길바닥에서 태국에서 안 먹으려고요. 아, 베트남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, 이거. 차들 때문이에요. 베트남 오토바이가 문제였다면 여기는 차가 문제예요. 네. 매연이 눈으로, 육안으로 딱 보입니다. 길 건너편에, 숙소 맞은편 길 건너편에요. 피자 가게가 있어요. 몰라, 브랜드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. 1112라고 하는, 1세계 2 하나, 1112라고 하는 초록색 피자 가게인데요. 거기서 치킨을 팔아요. 그러니까 다섯 조각에 6,000원, 그러니까 한 조각에 1,200원 정도로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. 원래 피자를 제가 소주 안주로 굉장히 즐겨 먹었습니다. 피자랑 소주랑 궁합이 잘 맞아요. 맞지, 태성아? 내가 너한테 그때 한번 먹어보라고 했고, 너 학교, 대학 다니면서 먹어봤지? 피자랑 소주. 정확히 말하면 피자랑, 피자가 아니라 소주랑 치즈가 궁합이 잘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피자 업종에 치즈 있잖아요. 체다 치즈나 뭐 그런 치즈만큼 꾹꾹 찍어 먹어도 술이 잘 넘어갑니다. 근데 제가 탄수화물 이거 낮추다 보니까 그 피자 도우도 밀가루잖아요. 빵.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. 아, 이 차들 보세요. 이게 전부 다 제프차 트럭. 아. 좀 세워주십시오. 근데 지금 중앙선 따라 걷고 있습니다. 좀 세워주소. 아무도 안 세워줘. 빨리 가진 않거든요, 차들이. 저 백미러를 보고 있어요. 그래도 제가 태국이나 베트남 와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소행이에요, 사람들이. 많은데 천천히 달려요. 일단 그 피자 가게 없거든요. 근데 보자, 뭐가 있는가. 이 피자집은요, 이게 배달원을 아예 고용해서 하더라고요. 장사 잘 돼요. 배달도 되고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도 되는데, 그런데 대충 이런 식입니다. 이게 다인 것 같아요, 메뉴가. 자, 메뉴랑 가격을 한번 봅시다. 여기 손님이 왔는데 본체를 안 해. 뭘 먹을까? 근데 저가 피자도 있잖아요. 피자 초콜릿 이런 거. 그 정도 가격 되는 것 같아요. 거기 다른 거. 테이크어웨이. 역시 내 조금 짐벌. 짐벌이? 와. 그래. 김미.
You like Merry Christmas? No, Merry Christmas. 아, 이건 진짜 웃긴다. 이게 그 미국에서 인기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장갑이 아니라 다섯 손가락 다 끼는 게 아니라 딱 두 개만 딱 끼는 그게 있어요. 인기 있다고 들었거든요. 요렇게 된 거. 근데 이게 여기 수출됐네. 재밌다. 그래도 치킨하고 피자는 저는 몰라. 맨손으로 먹는 게 맛있다고 봐요. 식당 가서 아까 거기서도 실내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부금 때문에 안 돼요. 제가 자신이 없어요. 계속 떠들면서 그 부금을 가릴 제가 텐션이 안 나옵니다 지금. 자,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후! 야, 이거 되게 크다. 그 KFC 있죠? KFC 그 한 조각이에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싼 거야. 그러니까 한 조각에 1200원이니까 닭다리 큽니다 이거.